블루투스가 연결되었습니다. 안녕 여러분, 선미님입니다. 오늘은 로브로브 서울이라는 그 브랜드 스토어에서 산 옷들을 리뷰를 할 건데요. 제가 저번에 살짝 영상 끝내기 직전에 보여드렸던 분홍색 코트 있잖아요. 등치가 이만해 보이는 겨울옷을 샀어요. 이 브랜드도 리뷰를 해드리기를 바라신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달라 했는데 댓글로 많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이제야 찍네요. 그때는 레이브라는 브랜드 옷을 리뷰를 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요새 뭐 패션 브랜드들이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막 셀럽들이 엄청 많이 입는단 말이에요. 막 김나영이 입었다, 한혜영 스타일리스트가 입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사진으로 보기엔 너무 예쁜데 실제는 어떨지가 여러분들도 저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대신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이 될 거예요. 그럼 제가 로브로브에서 산 옷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거죠? 제가 근데 분홍색 코트 여름에 겨울 코트 세일해가지고 산 거. 저 반값에 산 거거든요? 저거랑 이거 이 니트랑 그리고 내가 이 요새 너무 잘 입고 다녔던 거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이거 연두색 옷 이렇게 세 가지를 샀거든요? 이것도 쇼핑몰에서 산 건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가 요새 온라인 쇼핑몰을 좀 도전하고 있거든요. 원래 항상 그냥 다 가서 직접 입어보는 스타일인데 성공한 것 같아. 이거 진짜 싼데. 어쨌든 이 두 개는 러브 포 로브라는 브랜드 거고 얘는 선키스트 문이라는 브랜드 거거든요. 얘는 진짜 제가 잘 입었어요. 일단 이거 코트부터. 자, 이런 옷이에요. 색감은 고아. 지금 카메라에 보이는 색깔이랑 맞아요. 굉장히 예쁜 연한 핑크. 소재가 잘 보이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털이 뭉친 듯한 느낌. 두터워. 엄청 두꺼워.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런 코트예요. 이거 여름에 제가 50%를 할인해가지고 산 거지. 여기 뚝딱 해가지고 이렇게 닫을 수 있고 이게 닫을 수 있고 팔은 조금 짧은 편인 것 같아. 좀 짧죠? 딱 여기 이렇게 오니까 원래 한 이 정도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어깨선이 이렇게 좀 밑에 있다? 그래서 나는 좀 여성적인 그런 라인을 가졌다. 뭐라 그러지? 이거 여성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하던데. 뭐라고 할까? 무슨 이렇게 선이 좀 예쁘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코트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보면은 좀 되게 제가 입었을 때 좀 부하다라는 느낌이 되게 크죠? 그리고 두께감에 비해서 옷이 그렇게 따뜻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보면 여기가 두께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막 포근함이 드는 두께감이라기보다는 약간 되게 헛헛한 그런 재질의 느낌이야. 만져보면. 근데 이게 우리 50% 섞여있는 그런 고급 소재를 썼다고 쓰여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막 느끼기에 막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다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았어. 이렇게 어떠한 분홍 동물 같은 이렇게 덩치 큰 분홍. 봐봐요. 더워. 이렇게. 이게 여기가 옆에 트임이 없구나. 약간 코트가 옆에 여기 이렇게 트임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할 때 좀 날리는 느낌 나서 예쁜데. 얘는 약간 이렇게 뭉텅이로 움직이는 거지. 그나마 푸는 게 괜찮아. 이거를 이렇게 묶잖아요? 그러면 더 이렇게 부하지. 야, 그때 친구가 같이 옆에서 봐주다가 곱다. 근데 색이 곱긴 고와. 색은 예쁘죠?
아, 더워. 왜 옷 잘 산 것 같다. 예쁜데. 자, 그럼 다음 옷을 입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원래 가격이 218,000원짜리 니트라고 합니다. 218,000원짜리 니트야. 굉장히 진한 찐분홍이죠. 진달래꽃 분홍색이라고 하지 않나 이런 거? 5만원에 팔았어요. 77%로 할인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품절이다. 이것도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 근데 요새 이렇게 인스타에서 파는 옷들 보면은 프리 사이즈가 많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좀 사이즈가 탁탁탁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나뉜 게 더 정확하고 좀 더 옷이 핏이 딱 입어봤을 때 예쁜 것 같아. 이런 프리 사이즈가 시킬 때는 편하지만 막 상세 사이즈 볼 필요 없으니까 편하긴 한데 만족도가 좀 달라. 울과 알파카 소재를 50% 이상 함유한 명품 브랜드의 니트 소재 그대로를 사용한 니트 스웨터래요. 이것도 재질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입어볼게요, 제가. 맨몸에 입으면 어떤지. 여러분, 따갑다. 너무 따갑다. 딱 움직이기 때문에 따끔따끔한 지금 딱 따가워. 따갑다. 따가워.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니까 확실히 예쁘긴 하네. 약간 그런 게 있다니까? 인스타그램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 옷들 있잖아요. 셀럽들이 막 많이 입고 그런 옷들은 보면 실제로 질이 그렇게 막 엄청 좋게 느껴지진 않는데 화면빨이 되게 잘 받는 모양새와 그 색감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입어서 막 거울 본 것보다 이렇게 항상 카메라로 보는 게 더 예뻐. 근데 또 지금 색감은 화면상으로 봤을 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20만원을 주고 샀다? 친구들이 옆에서 분명히 이거? 이럴 만한 그런 옷입니다. 네가 돈이 많구나 요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빡치게 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 색감은 예쁘죠? 그래서 이거나 이 코트는 어쨌든 샀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그냥 뭐 무난하게 입을 것 같고 진짜 사고서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여태까지 잘 입고 있는 거는 이 초록색 옷이에요. 이거는 제 구독자분들이나 제 인스타를 팔로우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를 정말 줄기차게 많이 입고 다닌다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이거 봐. 살짝 대도 약간 얼굴이 살아나잖아. 네온 그린. 굉장히 쨍한 색깔의 연두 색깔이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재질도 나쁘지 않고 이것도 풀 사이즈만 있는데 면 65%에 린넨 30%네. 이건 입었을 때 촉감도 좋아요. 이거 내가 얼마에 샀었지? 128,000원짜리. 내가 128,000원 주고 샀단 말이야? 그때 약간 살짝 눈이 뒤집혀 있을 때였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셀럽분들이 막 입으신 거 여기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이거 봤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 옷이 색깔이 컬러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입어볼게요. 근데 이건 되게 잘 샀어. 여러분, 이거는 진짜 예뻐요. 이것도 풀 사이즈여가지고 사실 보면은 옷 모양이 예쁘긴 한데 제 몸에 이렇게 탁 핏이 맞다라는 느낌은 좀 안 들거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 어깨 라인만 여기만 이렇게 고무줄이 이렇게 넥라인이 너무 예쁜 거지. 그리고 이거 단추도 이렇게 끈 넣어가지고 이렇게 잠그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너무 예뻐. 그리고 이 팔 길이가 굉장히 애매하게 그 딱 팔꿈치를 가리는 이런 약간 좀 긴 기장으로 팔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오묘하니 너무 예쁘더라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끝에 리본을 묶을 수가 있어요. 여기 살짝 이렇게 트여있고 여기 리본이 이렇게 끈 묶여가지고 이렇게 끈이 나풀나풀 되는 게 예쁘더라고요. 여기 뒷모양도 여기 목쪽 괜찮고 여기서 애들이 이렇게 주름치마 같이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퍼지거든요? 이게 되게 예쁘다. 모양이? 이렇게 돌았을 때도 여기가 살짝 이렇게
뻗치는 게 예쁘고. 그래서 얘는 뭐 좀 특별하게 예뻐 보이고 싶은 날, 좀 화사해 보이고 싶은 날 딱 되게 많이 입었어. 딱 입기 너무 좋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기도 그 레이브라는 브랜드처럼 그때도 제가 약간 세일할 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저는 세일할 때 살 것 같아요. 이런 색감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진 찍으면 예쁠 만한 제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 나한테 막 핏이 너무 예쁘다 라는 느낌은 안 들지만 모양도 예쁘고 딱 이런 것도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약간 중세시대의 느낌, 막 이렇게 물 기를 것 같고 이런 약간 신데렐라풍 옷이랄까? 이런 트렌드를 따르는 옷을 입어보고 싶다 할 때 이 브랜드 옷을 입을 것 같기는 한데 제 가격을 다 주고 사기는 좀 아까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질적인 면에서. 네, 여러분 배터리가 이제 다 돼가지고 빨리 마무리 지어야겠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의 영상이 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그럼 여러분 우리는 블루투스가 다음 연결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다른 노래로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또 인스타그램에서 이 브랜드 궁금하다, 선민 유튜버가 리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브랜드 광고를 보시면 혹은 셀럽이 입은 거를 보시면 그 브랜드 네임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배터리가 없어. 빨리 가봐야 돼. 안녕. 어젯밤에 되게 예스러운데? 난 네가 미워졌어. 빙글빙글 돌아가는 나 혼자 가슴 없어 우르르르. 말을 왜 이렇게 못하는 것 같지? 그런데 말입니다.